저희는 이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인지상담과 본인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른 건 주시고요. 전화해서 나는 이거다. 우리 수성님들은 어떤 얘기하는지 서로 살펴볼 겁니다. 자기 타입이라고 좀 이게 실은 이게 좀 예민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게 비밀투표 주고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 선생님들은 재밌어 하세요. 준비하시고 정하셨어요? 네. 오케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오, 와우, 여기 지금 네, 다 나왔으면 3번당 조금만 3번 나가서 조금만 남으시고 4번 다 가시면 사회 접촉 흔드는데 뭐라고 근데 지금 수석님들은 여기에 가득하신 분 원래 다 이러시는 MBTI가 IR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MBTI를 안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수능 약관은 MBTI가는 뭘까? 그런데 여기서 갈등의 교를 저도 이 갈등의 교를 경기대학교 송영광 교수님이 한 15년 전에 경기도 인적 경기도 심리교사 연구소에 일정 연구소에 강의를 해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아 그럴 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안 되네. 그래서 학과원까지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더니 MBTI를 한 3년 전에 또 해봤어요. 바뀐 거야. 뭐로 바뀌었어? 저도 아예 전형적인 제가 얼굴 보고 보이면 전형적인 아이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아이가 아니야. 뭐가? 제가 대표적인 거 설명드릴까? 선생님 수능 방송하고 그 다음날 올해 재작 취업 딱 나왔거든요. 수능 방송하고 수능 다음날 재작 취업 딱 나왔거든요. 왜 안 하지? 아 그러니까 한 번 하죠. 재작 취업 딱 나왔거든요. 왜 안 하지? 저는 솔직하게 교직에서 가장 힘든 날이 수능 방송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안에 그 공간에서 지구를 빼는데 옆에 서 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씨 말하는 귀신도 모른다고 됐다 치워버렸어. 수능도 다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수능도 가고 그 다음날 수업이 되잖아요.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수백 개가 됐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교육감님들한테 교육감님들한테 넘겨갈 수 있는 핵심 통로가 페이스북 메시지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친구만 맺으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다음날 수업을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수능 다음 날 재작부 현장에 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수능 감독할 때 PNP 위대를 제공해 놓습니다. 2014년부터.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그 논리는 중요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만약에 줄도 해봐. 그래서 그 방향에 있는 학생들은 그건 무슨 죄냐. 안지는 생각, 그렇게 다 꽂혔어요. 근데, 몇몇 교육감님이 금성도 가르쳐 주시죠. 노력해보고
모든 걸 따지고 좋은 아이디어 문화를 준비하는 학교까지 그 3년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만 살지 말고 결국 어떻게 살까? 교사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 신주가 소질이 뭔지 알고, 우리가 다음 시간 시간에서 속성으로 너무나 좋은 날이고, 40분 정도, 20분, 15분. 근데 시계가 없어서 제가 40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40분 갔어요? 네? 40분 갔어요. 벌써 지났어요? 네. 아, 그럼 5분까지 쉬겠습니다. 예수가 됐습니다. 네.